여보세요? 여보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. 바로 나갈게. 도장 찍어줘요. 이러지 마. 잘못했대잖아. 왜 내 말을 안 믿어줘? 기회를 달라고 제발. 나는 기회 줬어요. 그걸 못 지킨 건 경우 씨예요. 한 번만. 딱 한 번만 더 줘. 이번엔 정말 잘할 자신 있어. 위자료 50억 얘긴 경우 씨 의사가 아니라고 했죠. 확실해요? 맞아. 나는 절대 그럴 마음 추어도 없어. 나는 당신하고 지훈이하고 살고 싶어.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해요. 이거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. 달라면 다 줄게요. 여보. 경우 씨가 어머니 설득해요. 이렇게 해, 나 기름자도 비틀어봤자 더 이상 나올 거 없어요. 더는 없어요. 나는 당신하고 살아. 나는 싫어요. 질렸어요. 모르겠어요? 거짓말하지 마. 그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결혼했단 말이야? 그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죠. 이성적으로 생각해요. 앞으로 더 잘할게. 다시 합친다고 좋아질 것 같아요? 좋아져. 분명히 좋아진다고. 착각하지 말아요. 나를 믿어봐. 사모님도 응원한대 써. 사모님이 그래요? 언제요? 낮에.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잘 판단하라고 하셨어. 이딴 거 나 몰라. 난 당신하고 지훈이만 있으면 돼. 어머니는 내가 막을게. 앞으로는 절대 당신 다치는 일 없을 거야. 도장 찍으면 연락해요. 누가 왔어요? 영은 아가씨요. 영은이가? 아유, 오랜만이야. 네. 어서 와라, 영은아. 앉자. 차 좀 줘요. 네. 저 차 됐어요. 조금 전에 밖에서 마셨어요. 연락도 없이 온 거니? 애도 데리고 오지 않고서. 경우 씨 만났어요. 그래? 뭐라고 해? 오늘 경우 씨 만나셨나요? 그래, 봤다. 재결합 하라고 하셨어요? 그렇게 말하든? 생사람 잡는 건 정말 모전자전이네. 그리 말한 적 없다. 이혼하라니까 절대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더구나. 그래서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라고 한 말밖에 없어. 전 이혼을 원해요. 그래, 알아.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. 이혼 문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. 사모님께서도 아무 말씀 말아주셨으면 해요. 영은아. 사모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. 저도 분명히 대답했고요. 제 인생에 누군가 앞장서 가는 거 더는 싫어요. 경우 씨만 꼭두각시처럼 조정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. 앞으로는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어요. 너 지금 내가 네 인생을 조정했다고 따지는 거니? 사모님 은혜
감사하게 생각해요.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요. 너 정말 무섭게 달라졌구나. 무슨 말인지 알았다.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뭘 어쩌겠니. 앞으로는 신경 쓰이지 않도록 처신 잘해. 나도 그렇지만 도연이도 네 일에 관여치 않게 해. 알겠습니다.